같아. 예뻐서 사는 거지 뭐. 뭐 있어? 뭐요? AS 가야겠어. 질러서 좋은가요? 질르고 와서 좋은가요? 심장이 떨려요. 아, 나 진짜. 근데 우리 심장은? 심장은 항상 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50주년 에디션 모델. 역시 난 제주어가 좋아. 예뻐서 사는 거지 뭐. 뭐 있어? 겉만 보고 사지. 차를 뭐 뭘 보고 사? 차를 뭐 볼 게 있어? 바퀴 네 개 달리고 엔진 달리고 뭐라고? 그거밖에 없잖아. 디자인 보고 타는 거지 뭐.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잘 안 보이네. 예쁘면 끝나는 거지 뭐 차가. 나는 차를 사는데 목적이 분명해. 하차감을 중요시한다. 그러면 사실 디자인만 보면 되잖아. 근데 난 솔직히 다른 거 안 보거든. 성능 뭐 그런 거 보려면 유럽차 가야 되는데 너무 흔하잖아. 나는 아주 만족스러워. 일단 딱 디자인이 예뻐. 그리고 실내에 이런 아씨 너무 좋아해. 저를 50주년 기념 뭐 이렇게 해서 적혀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아 눈부셔. 아 이거 이거 화장대? 경로를 따라 눈부셔. 차를 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디자인이지. 그리고 하차감. 그리고 똑같은 차가 없어야 돼. 다니면 똑같은 차가 많은 차 싫어. 차는 좀 병신 같아도 돼. 예쁘면. 그 남자들이 네. 차를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거든 나는. 수입차가 팔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하차감 아니야? 차로 나를 표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아 이 크롬들이 눈 너무 부신다 이거. 그래도 괜찮아. 눈 좀 부시는 건 뭐. 여기다 뭐 덮어놓고 운전해야겠는데 눈 부셔가지고. 어 좋아. G90보다 솔직히 낫거든. K9하고 G90을 시승을 다니면서 K9이 G90보다 낫고 G90은 솔직히 한 5,000만 원 줬는데 팔아도 안 살 것 같아. 아무런 감흥이 없어. 차를 끌고 다니는데 얘는 딱 느낌이 오잖아. 뭔가 아 뭔가 있어 보여. 만족스러워. 하이패스가 없네. 없는 게 너무 많은데. 국산차는 하이패스도 달려있고 그런데 영국차는 그렇게 타는 거야. 그냥 예뻐서 타는 거지. 솔직히 영국차 타는 사람들 성능이 좋아서 타는 사람 있어? 영국차라면 제규어, 랜드로버 또 뭐 있냐. 미니 뭐 있지? 뭐 몇 개 있는데 하여튼 영국차들 보면 성능면에서는 솔직히 개우졌지. 내가 이거 보러 가면서 딜러한테도 솔직히 제규어 랜드로버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다 알더라고. 근데 예뻐서 타는 거지. 300m 앞에서 로터리 네 번째 출구로 나가요. 내비도 있어? 병신 같지만 승차감은 딱딱해.
고급차 안 같아. 한 3천만 원짜리 차 같아. 와우. 썬루프도 있어. 이건 뭘까? 썬루프 고장 났을 때 워낙 고장이 잘 나니까. 아하. 3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와우. 깜빡이도 있어. 와우. 하물며 깜빡이가 기계식이야. 5시리즈도 전자식인데. 역시 감성 넘쳐. 이거 봐, 이거 유격 이렇게 있는 거 보이지? 이게 영국차 감성이야. 이게 1억 5천만 원짜리 차는 독일 차들은 절대 이렇게 놀지 않거든. 이게 영국차의 감성이라니까. 이런 맛에 타는 거야. 버튼 누를 때 이렇게 꼼질꼼질 거리고. 어우씨, 매력 덩어리야. 현대기아는 이런 마감 훨씬 좋지. 어디 현대기아랑 비교해, 이런 거를. 이 테슬라랑 비교하면 좀 맞지? 현대기아를 갖다 대면, 현대기아는 고급차야. 이런 거 진짜 막 딱 맞춰서 유격 하나도 없이 최고야. 차에 감성이 없지, 근데. 어떤 나한테 G90을 시승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아무런 감흥이 없어. 차 잘 나가네, 이거. 아무런 감흥이 없고, 이게 심장이 뛰는 거 있잖아. 막 차를 타면서 심장이 쿵닥쿵닥쿵닥 뛰면서, 와, 갖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G90 타면서 안 느껴졌어. K9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거는 딱, 외관을 딱 보면서 심장이 뛰었어. 아, 저건 내가 갖고 싶다. 성능은 중요하지 않아. 충전기 있고 차 좋은데? 화장 거울이 조금 뭐 허접하다. 깜빡이 켰을 때 이렇게.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다음에 이게 이 옵션을 뽑을 때 이 옵션은 꼭 넣는 게 좋을 것 같아. 옆에 차량을 감지하면 핸들이 진동이 한 번씩 오면서 사각지대에 차가 있다고 안내도 해주네요, 이거. 깜빡이, 이 기계식 깜빡이는 좀 별로. 약 700m 앞 의정부 최기원 방면 우회전입니다. 네, 근데 3.8 차량이고 이게 터보가 안 달린 차량인데 그냥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출력? 오토와이퍼는 BMW 정도의 어떤 기밀함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 성능은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시끄럽지? 아, 사운드 제네레이션이 들어가 있구나. 쓸데없이. 아, 차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했더니 사운드 제네레이션이 들어가가지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스피커에서 엔진 소리를 넣어줘요. 깜짝 놀랐어요. 엔진 소리가 왜 바보가 터졌나 했어요. 소리가, 와, 완전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디서 이렇게 촌스러운 소리를 녹음해서 갖다 놨는지 모르겠네. 이런 우드는 내가 딱 마음에 들어 하는 느낌이야. 잘 쓰네. 어이씨, 다리 힘들어 봐. 샀어. 이게 G90과 이거를 둘 중에 하나를 보는데, 가성비 면에서는 얘가 확실히 좋긴 좋은데. 8,100만원이네? 이중률이네. 오, 괜찮아. 이 정도면. 처음이야. 국산차에서 이 정도로 안 아프게 세이프티 윈도우 작동되는 건 처음이야. 이상하다. 이런 게 원래 이게 공조기를 켜놨을 때 습기가 안 차는 게 정상이거든? 전기도 그렇고. 왜 이렇게 습기가 차? 내가 랜드로버 산다 할 때 말렸거든.
랜드로버 진짜 수리하기 진상이고 절대 사지 말아요. 그래놓고 사왔어. 아 이걸 왜 샀냐고. 그래놓고 나 재규어 샀어. 같은 회사인데. 그러니까 변태라고 하는 거야. 근데 좋아. 아 이런 거 좋아. 이게 되게 병맛이잖아 이런 거. 1억 5천만 원짜리 차가 이런데 유격이 있는 게 이게 제규어에서나 맛볼 수 있는 거야. 마세라티도 아마 그럴 걸? 2톤밖에 안 된다니까. 원래 2덩치면 몸무게가 2.5톤 정도가 돼야 보통 정상적인 차야. 전부 이게 알루미늄 프레임이라 몸무게가 가벼운 거지. 2021을 외관하고 좀 수리를 해서 당신이 타? 좋지? 당신이 타요. 아, 내가 타? 나 쏘금쏘금 해도 내가 제규어 탈게요. 그래? 당신이 타. 근데 너무 크지 않아? 5m가 넘는데? 뭐 마트 갈 때 잠깐씩 타면 되죠 뭐. 뭐하고 얘기하지 말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행사 이벤트에서 돈 버셨나요? 그거 그걸로 차 사신 거 아니에요? 그거... 박리담회로 해서? 그거 안 하는 게 좀 더 버는데. 박리담회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하나도 못 해가지고 매출은 떨어지고 마진도 떨어지고. 아 참. 장사꾼 마진 떨어진다는 게 제일 큰 거짓말이라는데 그렇게, 맞나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거 진짜 돈만 잔뜩 들어가고 남는 건 없고 시간은 다 미셔널 가는 데 쓰고. 아이고 참, 그렇게 생각하면 할 말이 없지 뭐.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들어오는 차들 미션을 나중에 알아주면 돈을 더 받는데 바보도 아니고 그걸로 돈을 땡긴다고? 안 그래도 바쁜데? 참 희한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고 하나만 생각하고 둘을 생각을 안 해. 장사가 안 돼서 맨날 파리만 날리는 경우라면 그런 이벤트를 해서 손님을 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거랑 거리가 먼데도 아무튼 뭐 대부분 분들이 또 그걸로 좋다고 하시니까 잘 이용하시고 계시니까 그래도 다행이지 뭐. 제규어 누가 끌고 싶어요? 나 빼고. 개취야 개취? 독특한 개취? 개취가 아니라 그냥 제규어 타는 사람 솔직히 또라이들 아니야? 아니야? 머스탱, 제규어 그리고 그 뭐지 그 뭐냐 그 아씨 그 쉐보레 까마로 SS 뭐 그런 거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근데 난 그런 차 좋아. 아니 누가 갖고 싶어 하냐고 제규어를. 나 빼고 나는 좋아. 근데 난 갖고 싶어. 난 이 가죽만 봐도 막 갖고 싶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다른 차들도 이거 가죽 아니에요? 아니 예쁘잖아. 다 가죽이지. 근데 예쁜 가죽이라는 거지. 실소를. 이 핸들도 되게 예쁘잖아. 얼마나 예뻐. 야, 얘 고양이만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 고양이인가요? 고양이 아니야?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난 여지껏? 고양이인데 이름이 제규어야. 제규어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야. 고양이에다 이름을 제규어라고 신 거지. 아, 점점 좀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아. 이게 너무 오랫동안 운행을 안 했던 차라. 차와 당신의 컨디션이 같이 좋아지나요?
근데 나는 텐션이 점점 줄어드는지 몰라. 갚을 돈을 생각하니? 어. 저분 빚이잖아. 아씨, 미션 오일을 몇 달 갈아야 되냐? 야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근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야근을, 이거 이 차 값을 갚기 위해서 야근을 하느라고 차를 못 타. 아, 참. 불쌍하다. 내가 생각해도. 손님 풀옵션으로 보시면 잘 부탁드릴게요. 통과대랑 이런 거 다 넣고 패키지 1? 아니 그냥 이거 하나 까고 넣을게요. 아, 제가 오일 한 번도 안 갈았을 거예요. 한 번은 갈지 않았을까 지금? 3만 안 됐으면 센터에서 안 갈았죠. 이쪽은 뭐? 이쪽만 많이 빨아당기는 거야. 이 뭐야? 삼기통 아니야? 이쪽이 왕터보. 봐봐. 와 이거 진짜 한 번도 안 간 거지. 와씨 이게 터보가 이런 거 안 바꾼 한 번도 안 바꾼 거야 이 정도. 한 번도 안 바꾼 거야. 진짜 3만 전이면 새 차일 때 누가 안 팔지. 중고로 팔 거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안 바꿨으면 나 타는 중에 터보 나갔겠지? 그쵸.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제규어 랜드로버야 돼. 터보 맨날 고장나고. 제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굳이 보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럼 필터는 플러스 대비 괜찮은데? 생각밖에 없는데 받아들여요. 여기가 수분 감지기. 센서에 전기가 흐르면 안에서 삑 물 빼주세요. 나 원래 차값이 2,000만 원 넘으면 안 사는 사람이야. 잘해. 아, 티볼리가 내 인생 최초의 사차였어. 어이 큰일 났다 이거. 오전, 아, 오전 야, 이거 어떻게 입고? 안고 다니네. 에어슈바 오랜만이다. 내 또 에어슈바 좋아하잖아. 이거부터 있으면 80만원. 똑같은 ZF 팔던 저희 행사하는 왜, 건데. 왜 이러냐? 이거부터 있다고. 랜드로버 스티커. 여기 뭔가 다 셉니다. 응? 여기 이제 풀려있고. 왜? 여기 오일 세고. 다 셉니다. 여기 뭐 작업을 했는데 뭐 이게 다 세는데? 이게 다 안 잠겼는데? 제가 요런 건 잘 찼습니다. 좋아. 마음 아프시겠는데? 아니, 에이스트인데 뭐. 이거 뭐 손으로 대는 모양인데? 이게 좀 가스켓을 안 바꿨나? 저기 오일은 어디 쓰는 거야? 지금 이 상태로는 어떻게 봐야 알겠는데요? 커버를 한번 바꾼 건가? 저 정도는? 아니 저렇게 흑인이 뒤에 보일 게 아닌데 이 키로수에 볼트가 없네. 없고 날라가고 이거 다 풀리고 그냥 이걸 또 뭐요? 부러졌나? 아닌데 있는데 이 뭘 작업을 안 해? 이래서 가스켓도 바꿔야 되는데 아마 이 정도 이 안에 그냥 가스켓이 아니고 메시 들어갔을 거예요. 철망 지금 이 노트를 보면 원래 조립 라인 자국이 아닌데 연장 자국이 있는데 여 아, 여기도 이 볼트 손을 댔네. AS 가야겠어. 뭘 손을 댔는데 아, 이제 머플러 저 저압 EGR 라인이 터졌어. 볼트가 볼트가 하나 없어. 무시로라도 하나 빼고 괜히 손대면 되나? 형으로? 재결할 때 더 살지 뭐. 어? F F 타입 망해 우리. 운전수가 어디서 들어가시지 근데? 운전석 시트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운전석 아니면 그 컵홀더 같은 데 막 주유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아 씨 아니 영국 애들이라면 그런 것도 남을 것 같고 제규어잖아. 멋있네. 제규어잖아. 그런 감성으로 타는 거지 뭐. 이거 한번 내면 오래 타지 않아? 그게 요소수에 사과서 안 풀린 거야. 망할 놈이 요소수 저기다 갖다 놓고.
아, 난 내가 차고 치면서도 요소수 부적 경고등 들어오면 어디다 냈는지 못 찾을 뻔했다. 아, 영국놈들 참 대단해. 이게 솔직히 안에서 오호할 건 별로 없는데? 아니 디자인이 좀 다 일반 차들이랑 좀 다르니까. 아, 디자인이? 디자인은 그런데 솔직히 S클래스나 7시리즈 타보면 그렇게 오호할 건 하나도 없어. 적당하네. 사장님 어디 가고 싶어요? 저 좀 풀어주세요. 차는 성능으로 타는 게 아니야. 예쁜 쓰레기, 정말 예쁜데 쓰레기 같은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잘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용석입니다. 제가 지금 제규어를 구입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운영을 했는데 장거리도 제법 탔어요. 지금 제가 가져오고 한 1000km 정도 지금 주행을 했는데요. 제가 제규어를 처음에 이제 가져올 때 그 전 모델 X350, 지금 이게 X351 모델이에요. 2010년부터 351이라고 하고 2010년 이전에, 그러니까 동그란 라이트 4개짜리 라이트가 달린 그 구형 클래식한 제규어가 350이에요. X350. 그래서 그 X350을 예전에 운전을 한 2년 반 정도 제가 소유하면서 운행을 해봤었는데, 그때 사실 제규어는 되게 예쁜 차였고 감성 외에는 차량의 성능은 사실 뭐 볼 게 없었어요. 뭐 4.2 가솔린 모델이었고 소버린 모델이었는데 실내에 뭐 기아 레바, 이 J자 형태의 기아 레바 그거 제외하고는 뭐 그것도 되게 불편했었어요, 사실. 그리고 운전을 할 때 이 기존의 350 같은 경우는 제규어의 이 차폭이 되게 좁았기 때문에 좁고 길었었어요. 길다 보니까 이제 루링을 굉장히 많이 타요. 막 코너를 가면 차가 휘청휘청 거리고 막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타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아, 이 차는 성능으로 타는 게 아니야. 성능으로 타는 게 아니라 그냥 감성으로만 차를 운전해야 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솔직히 볼품이 없었죠, 성능 면에서는. 대신에 이제 몸무게가 가벼운 것 때문에 연비가 좀 좋았었고 엔진의 효율이 되게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포드 엔진 4200cc짜리 포드 엔진이 달려 있었는데 느낌이 꼭 현대차의 느낌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 현대차 얘기하면 막 까는 걸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현대차의 의미는 실제로 어떤 그 어떤 악셀의 리스폰스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속을 할 때 초기 가속력, 응답력은 굉장히 좋고요. 중속 이후부터의 응답력은 좀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현대 같은 경우는 한국의 지형에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차가 막히는 이런 형태의 운전을 할 때 제가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면 악셀을 확 밟아줄 때 차가 확 나가줘야 돼요. 그게 안 나가지고 한 템포가 늦어버리면 차선 변경할 타이밍을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맞춰서 제작을 하다 보면 실제로 악셀의 리스폰스 반응을 초기에 다 몰아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악셀을 확 밟으면 차가 막 한 300km도 달릴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뭐 그게 다죠. 그러니까 한 80km 넘어가면서부터는 차 가속성이 확실히 떨어지고 막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그 차가 잘못 만들었어, 뭐 차가 안 좋아,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니라 각 메이커, 각 국가별로의 특성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 미국 차의 특성은 약간 한국 차의 특성을 많이 따라가는 형태예요. 미국 차는 이제 속도 위반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다라고 하니
뭐 기본적으로 속도 위반 되기 전에 속도까지는 가속을 빨리 붙여야 되니까 드래그가 유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악셀의 리스폰스 반응이 그 키로수, 그러니까 속도에 걸리지 않는 그 키로수를 기준으로 차가 굉장히 잘 나가게 세팅이 돼 있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필요가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느낌이 강한 차량이었어요. 4.2 모델은 그 배기량에 비해서 고속 성능, 고속의 엔진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 실제로 제가 이 차를 구매할 때도 그 전작, 그러니까 350의 어떤 모습들을 상상을 하고 뭐 큰 기대하지 않고 샀어요. 이 차를 구입했을 영상, 구입할 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겉만 보고 사지 차를 뭐 뭘 보고 사. 실제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진짜 예뻐서 산 거고, 뭐 안에 이런 내장재들이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예뻐서 산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저는 차량이 안에 제가 타고 있잖아요. 타고 있는 이 순간에 바라볼 수 있는 게 이 실내의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이런 뭐 우드그레인이라든지 이런 가죽 시트, 핸들, 그리고 뭐 이런 가죽 재질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들, 그거를 매일 보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차를 타는 내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차는 현대기아차 차 정말 좋은데 이 차가 더 확실히 저의 어떤 구매욕을 자극했어요. 외관을 딱 보면서 심장이 뛰었어. 그래서 사실 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이 차량을 산 거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이제 뭐 ACC 기능이 있다니까,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 있으니까 제가 운전을 되게 많이 하고 다니는 편인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꼭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만큼은 제가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요 지금 19년식 모델을 구입한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마지막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규어에서는, 제규어 XJ에서는 지금 이렇게 정체 구간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죠. 실제로 이런 기능들은 뭐 특별히 대수롭지 않은 기능이에요. 요즘에 차량들은 없는 차가 없죠, 사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저는 워낙 썩 차만 타고 다니다 보니까 사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차량을 뭐 소유해 본 적은 없어요. 많이 운전을 해봤지만. 지금 이럴 때 이렇게 차가 막히는 구간에서 제규어가 이런 거를 잘 하고 있다. 와우. 지금 잘 혼자 쓰고 출발을 제가 해줘야 되지만 이렇게 출발도 잘하고 이렇게 밀린 구간에서 피로도가 확실히 적은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입 차량들의 내비게이션들이 항상 바보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만든 차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지형에 맞는 내비게이션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입차들은 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한국에 와서 한국의 이런 내비게이션 회사들과 계약을 해서 이 안에 설치할 이 내비게이션을 묻는 작업을 외주 업체에 부탁을 해요. 그래서 외주 업체에 부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로 핸드폰 내비 많이 쓰잖아요. 핸드폰 내비를 쓰는 거에 익숙해진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내비가 만족스러울 리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낸 게 인컨트롤 앱이라고 해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핸드폰에 있는 앱을 이용해서 USB 단자를 하나 꽂으면, 안드로이드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폰은 이 앱으로 해서 이 핸드폰에 있는 내비를 이용해서 화면을 보여주는 시스템, 요거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저희 국산차에는 이게 당연히 미러링 서비스가 되니까 요즘에는 뭐 되게 익숙한 기능이라고 하지만 실제 수입차에서는 이런 미러링 기능들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단점은 아주 똑똑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아마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템포 느린 경우, 느린 거는 있는데 뭐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요, 사실. 팀앱 내비게이션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서는 아주 마음에 들고, 이 인컨트롤 앱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뭐 전화 기능이나 그런 건 당연하고 미디어 기능 뭐 그런 기능들이 잘 되는데 가끔 얘가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가끔 뭐 카메라 작동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전자장치들의 고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또 시동을 껐다 켜면 또 자동으로 재부팅 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되니까 뭐 사실 아주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뭐 그것조차도 스트레스인 분들은 당연히 이제 짜증이 나겠죠.
그러니까 제규어 랜드로버를 논하는 분들이 제일 많은 얘기가 예쁜 쓰레기다. 저도 사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쁜 쓰레기, 정말 예쁜데 쓰레기 같은 성능, 뭐 쓰레기 같은 고장 그런 것들이 많고, 제규어 서비스 센터의 어떤 불친절, 서비스 센터의 뭐 불만족, 뭐 그런 부분들, 전자장치의 장고장, 그리고 부품값이 비싸, 그리고 수리가 용이하지 않아, 뭐 그런 부분들이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예요. 뭐 차를 두 대를 뽑아야 된다느니, 뭐 서비스 센터에 맡기고 한 대를 또 타야 되니까 그 수리 기간이 긴 부분들. 근데 제가 제규어를 운영하면서 사실 그런 부분은 솔직히 불만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특히나 어떤 고장이 발생이 됐을 때 작업성이 다른 차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차량이 많이 팔리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애프터마켓용 부품이 흔하지 않아요. 보통 BMW, 벤츠, 아우디 그런 세 가지 메이커들은 아주 희귀한 부품들을 제외하고는 차량이 너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실제로 애프터마켓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품 부품이 아니라도 정품에 준하는 부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규어 랜드로버는 사실상 정품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값이 굉장히 비싸요. 거기에다 정품 부품값조차도 BMW, 벤츠, 아우디 그 세 차종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싼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BMW가 부품값은 좀 저렴한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예, 해박해고 어떤 부품이냐에 따라서 서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BMW가 무조건 싸요, 벤츠가 더 비싸요 막 그런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어떤 고장이 발생됐을 때 벤츠의 부품값이 좀 비싼 편이고, 제규어 랜드로버는 거기에 비하면 벤츠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벤츠 정도, 볼보가 터무니없이 비싸긴 하고요. 근데 너무 예쁜 거야. 딱 디자인이 예뻐. 그리고 실내에 이런, 아, 씨, 너무 좋아요. 이 차량이 현재 지금 1년 반 탄 거죠. 지금 1년 6개월 운행한 차량이고, 신차 뽑아서 제 두 번째 차주인데, 지난번 영상에 보시면 뭐 차량을 엔진오일 가려고 리프팅을 했을 때 저압 EGR 라인에 파이프가 볼트가 풀려가지고 누설이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이 차량이 잘못 만들어져서 누설이 됐다라기보다는 어떤 차도 있을 수 있는 문제긴 해요. 그래서 발견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만 잘 되면 저는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뒷창문이 안 되네요. 여기 뒷창문이 하다 보니까 이 주창문이 안 열리고 리어 커튼이 불량이라는 고장 코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시트의 이 버킷 부분이 에어가 차서 이렇게 딱 감싸주고 나면 좀 이따 에어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을 딱 감싸주는 게 없어요.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장고장이죠. 1년 반밖에 안 된 차의 고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황당하긴 해요. 황당하지만 아주 중대한 결함은 아니에요. 제가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 결함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아요. 서비스 센터의 불친절의 경우에는 제가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기업 소속의 서비스 센터가 불친절하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사설업체가 오히려 더 불친절한 경우가 많죠. 서비스 센터가 그렇게 불친절한 거는 그렇게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케바케니까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어드바이저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수리 기한이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고장 났을 때 수리 기한이 오래 걸리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고장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차가 많이 팔린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 센터에도 100% 부품을 다 갖다 넣지는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고장이 났을 때 수입을 해서 써야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리고 영국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답답한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특이한 차를 타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게 뭐 아 이 차만의 종특이야 막 그런 것보다는, 보통 제규어 랜드로버 타시는 분들은 남들과 다른 차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BMW, 벤츠, 아우디는 국내에서 진짜 많이 팔린 차들을 타게 되면 부품 수급이 정말 원활하거든요. 뭐 바깥에 있는 부품 회사들이 다 재고를 갖고 있어요. 워낙 잘 팔리는 부품들이니까. 장고장 뭐 서비스 센터 뭐 그런 것들은 대충 뭐 들어보시면 케바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차량의 어떤 성능, 느낌 뭐 그런 부분. 그러니까 기존의 350과 비교했을 때 350의 클래식한 맛이 사실은 이 차한테는 훨씬 적기는 해요. 그런데 좀 세련된 맛, 그런 맛을 제공을 해주고요. 기본적으로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면서 자동 상향등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로등이 없는 도로 같은 데에서 밤에 운전을 할 때 상향이 자동으로 켜지고 앞에 차량이 오는 순간 하향으로 다시 바꿔주면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주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고, 이게 제가 기대를 안 했어요. 사실 원래 가솔린을 사고 싶었는데 국내 XJ가 가솔린 모델이 팔리지가 않았었대요. 그래서 지금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는 거는 3.0 디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차는 지금 디젤 모델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엔진의 필링이 너무 좋아요. 이게 푸조 엔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규어 랜드로버는 사실상 엔진 미션을 자기네가 직접 만드는 거는 2.0 인제니움 엔진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 엔진이 지금 탈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제규어 랜드로버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이버크 같은 경우는 체인 전선 문제라든지 막 그런 문제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거기다가 부품 수급도 안 돼서 엔진 내부에. 하지만 이 엔진은 이제 V6 엔진이다. V6 엔진이고 터보가 두 개가 달려있는 엔진인데,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출력이 300마력에 70토크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속도로를 타면서 시내 주행을 하면서는 이게 와 300마력이 진짜 나오는 차야? 뭐 70토크가 나오는 차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운행하면서 고속도로를 타보니까 아 70토크 나오겠다. 어떤 느낌이냐면 고속도로에서 가속을 할 때는 550 같은 느낌이에요. 550D 터보 3개짜리 디젤 모델 그 에너칠 엔진이 올라간 BMW 그런 토크를 보여주고요. 엔진 필링은 보통 우리가 직렬 6기통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운전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BMW의 직렬 6기통보다요 아우디의 3.0 디젤 그리고 이 제규어의 제규어 랜드로버의 3.0 디젤 엔진이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엔진 필링이 더 좋아요. 안 타보신 분들은 뭐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직렬 6기통은 크랭크샤프트의 각도가 정확하게 120도씩 3개가 되기 때문에 훨씬 필링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V6의 경우는 사실 그런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밸런스 샤프트도 넣고 하면서 그런 진동들을 잡아줘요. 근데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동이 없고요. 훨씬 더 엔진 필링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 타면서 느끼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이론적으로 야 이 엔진이 더 진동이 적을 거야 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실제 타보면 BMW의 직렬 6기통은 약간 좀 거친 느낌이 나는데요, 아우디 A6의 3.0 디젤과 이 제규어 랜드로버의 3.0 디젤 엔진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고 진짜 6기통이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4기통 엔진을 타다 6기통을 타면 그 훨씬 적은 진동 정숙성에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 거기에다가 이 차량의 경우는 실내 방음이나 어떤 소리에 대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놔가지고 실내의 운전자가 속도를 체감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정숙성이, 외부의 소음 차단 기능이 엄청나게 좋아요. 사실 실내에 있는 운전자의 느낌은 제가 7시리즈 S클래스 222, 221, BMW G바디까지, 7시리즈까지는 운전을 해보면 주행을 할 때 주행 소음이 사실 생각보다 컸었어요. 그러니까 달리면 한 140 이상이 되면 바람 소리로 인해서 좀 생각보다 시끄럽다. 이런 고급차들이 이렇게 시끄럽지?
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제규어는 사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너무 조용했었어요. 기능 구간은 지나서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는데요. 그 ACC 기능을 이용해서 크루즈 컨트롤로 주행을 하고 있어요. 뭐 이게 좀 불편한 게 크루즈 컨트롤이 BMW 같은 경우는 이게 길게 누르거나 뭐 세게 누르거나 하면 10km씩 속도 변화가 있고 한 번 누를 때는 뭐 1km씩 변화가 있고 하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한 클릭당 2km씩만 움직여요. 10km씩 움직이는 그런 메뉴가 없더라고요. 그게 약간 불만이에요. 이제 계속 눌러야 돼. 계속 눌러야 되는 게 약간 불만이긴 한데, 뭐 누르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도 되고. 핸들은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있는데 되게 1차원적인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기 때문에 실제로 핸들을 놓고 운전을 하거나 하는 기능은 아니고, 내가 차선을 넘어갈 것 같으면 살짝 보타를 쳐주는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악셀 브레이크에 발을 전혀 올리지 않고 운전을 하는 상황이고, 뭐 지금 앞차에 간격이 있으니까, 간격은 요 아래쪽 버튼으로 제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더 멀리, 더 가까이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선 저는 뭐 두 칸이나 세 칸 정도 이렇게 맞춰 놓고 운전을 해요. 앞에 차 들어와도 뭐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 공간은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 이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은 약간 좀 병맛이에요. 근데 뭐 못 쓸 정도는 아니고, 켜놓고 있으면 어떤 때는 이게 얘가 인위적으로 보타를 하고 내가 움직이려는 핸들에 그런 저항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약간 어떤 때는 이질감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래도 뭐 잠깐이라도 이렇게 한음파는 경우에 나를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차선이 넘어갈 것 같으면 넘어가버리네, 약간 보타쳐줘요. 약간. 그래서 이거는 뭐 믿고 쓴다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잠깐 놓쳤을 때 얘가 그냥 잡어만 준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깜빡이 켜고 차선 변경을 해야지, 안 그러면 얘가 버텨요. 그리고 진동 기능 같은 거는 없어요. 보통 이제 차선 이탈 방지 기능 같은 경우 진동이나 소음이 나는데 얘는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없는 거라고 느껴져요. 뭐 제규어니까 그 정도는 뭐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주행 연비는 대략 리터당 한 14km 정도 나오고, 그냥 뭐 정속 주행을 안 하고 그냥 맘대로 운전했을 때 14km 정도 나오고, 차를 인수 받았을 때 영상에서 이게 뭐 선루프 망가졌을 때 뭐 처리하는 거다라고 했었는데, 이건 뭘까? 선루프 고장났을 때 나중에 보니까 인컨트롤에 제규어 리모컨을 연결할 때 이 버튼을 눌러서 연결을 해주는 거더라고요. 이건 SOS 기능이 있고, 그리고 실내등은 이게 다 터치예요. 요거는 좀 독특했어요. 마음에 들어요. 주행은, 그리고 물론 얘도 약간 좌우에 출렁거림이나 그런 거는 없지는 않아요. 근데 대형차들이 대부분이, 솔직히 대부분 다 있었어요. 제가 운전해 보면, 제가 아우디 A8을 탔을 때도 길다 보니까 약간 좌우에 이 로링은 조금씩 존재했었고, 그게 좀 제일 적었던 차가 BMW 266 모델, 그러니까 예전 바디죠. 막 2004년부터 나왔던 모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나왔던 그 BMW 7 시리즈,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로링이 확실히 적었는데, 그 이외의 대형 세단들은 대부분 로링이 좀 있는데, 얘가 그 대형 세단 중에서 조금 더 있어요. 이 출렁거림이. 근데 그 전작 X350, 그러니까 이 바로 전작 350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로링이 없어요. 약간 폭이 좀 넓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게 너무 예뻐서 산 거예요. 그냥 성능이나 어떤 기능은 ACC만 있으면 돼 였고, 그 외에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봤어요. 그냥 아 예쁘면 돼, 그게 끝이었는데, 예쁨 이상의 저한테 만족을 줘요. 이게 생각 외로 굉장히 만족스럽고, 제규어 랜드로버를 안 타보신 분들이 되게 많이 욕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타면서 느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 좋다. 지금 현재 너무 만족스러워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차를 타려고 주차장에 내려갔을 때 예쁜 차가 서 있는 거에 처음에 놀랐고, 문을 열고 차에 타면서 실내의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놀랐고, 주행을 해보면서 와, 이 디젤이 이렇게 정숙해? 거기에 한 번 더 놀라고, 이런 잔잔한 어떤 편의장치들에 한 번 더 놀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차를 타면서 핸들의 느낌, 실내 디자인의 느낌이 너무 좋아요. 원래 신차 가격이 1억 5천 정도가 잡혀 있더라고요. 롱바디 모델이 19년도에 이제 단종이 됐었죠. 되고 그때 실제로 밀어내기로 이게 판매된 차량 같아요. 12월 31일날로 판매를 등록이 된 걸로 봐서는, 그러면서 할인을 엄청나게 때린 차죠 사실. 그러니까 1억 5천짜리 차라고 생각하면 그 당시에 BMW 7시리즈 그리고 S클래스 정도, 아니면 아우디 A8 그 수준에 맞는 차량이기는 한데, 실제로 구매가는 할인을 엄청나게 해서 1억 정도면 샀었어요 이 차가. 1억짜리 차랑을 비교해 보면 요 등급의 1억짜리 차라 사실상 별로 선택지가 없어요. 제가 이 차를 구입하려고 마음 먹기 전에 이제 그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K9에 시운전을 했었을 때 3.8 모델이었고 뒤에 뒷좌석 모니터까지 포함해서 8,100만원 정도 나왔었는데 뒷좌석 모니터를 빼면 한 7,000만원 중반대 정도, 그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는 차량이었어요. K9 차를 타면서 와, 차 진짜 좋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근데 감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와, 이 차를 타는 게 의미가 없다 싶을 정도로. 근데 편안하게 운전을 하고 다니기는 되게 좋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사실은 한 70% 이상은 구매의 어떤 욕구가 생겼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G90을 한번 시운전 해보자, 시승을 한번 해보고 제네시스 G90을 시운전을 했을 때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이 차를 1억을 주고 산다, 사면 이 차가 없어질 때까지 후회를 할 것 같은. K9보다 못했었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뭐 아니 G90 타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비싼 차니까 1억짜리 차량이면. 근데 솔직히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새 차인데도 뭐 악셀을 밟았을 때 막 떨림이 생겨요. 막 떨림도 생기고, 아, 그런 걸 떠나서 아무런 감흥 감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급의 차량들을 가격대로 비교를 했을 때, 1억짜리 차를 비교했을 때 제네시스 G90 그리고 K9, 그거 외에는 사실은 경쟁할 수 있는 차량이 없다고 보시면 제규어는 되게 좋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특별함을 선사해 주잖아요. 아무도 타지 않는 차, 길에서 나랑 동일한 차를 만나기 힘든 차, 나만 탈 수 있는 차를 생각한다면 제규어가 저는 솔직히 좋은 선택지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이폰을 사용하는 거와 안드로이드 폰, LG 폰을 사용하는 거, LG 폰 정말 좋아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은데, 근데 하여튼 쓸데없는 기능이 진짜 많은 그런 느낌. 그리고 아이폰은 정말 불편해요. 정말 불편한데,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정말 불편하고 기능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감성이 나한테 전해져요. 아이폰을 쓰는 분들이 안드로이드 쓰지 않는 것처럼 이 제규어의 느낌은 약간 그런 아이폰의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물론 고급차로 포장하고 뭐 인도에서 만든 이런 제품들,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는 어떤 내구성,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해요. 전혀 없진 않죠. 하지만 저는 약간 제가 느끼는 거는 약간 아이폰 같은 느낌. 물론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만 너무 예뻐. 그리고 얘한테만 받을 수 있는 감성이 있어, 감흥이 있어.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약간 이 제규어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이 차를 타면서 사람들이 날 바라보는 눈빛,
그거를 즐기는 거를 사실은 하차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차감이 좋은 차량은 적은 가격에 고급차를 탈 수 있어야지 하차감이 좋은 거거든요. 가성비 좋은 하차감이라고 해야죠. 뭐 10억짜리 차를 타면서 10억으로 봐주는 차는 하차감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하차감이 나쁜 차는 10억짜리 차를 샀는데 1억짜리로 바라보면 하차감이 나쁜 차죠. 근데 거꾸로 1억짜리 차를 샀는데 10억짜리로 봐준다면 그 하차감이 가성비가 좋다고 보는 거예요. 남자들 약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즐기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차감이 좋은 이런 제규어 같은 차량 선택이 어떨까 싶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차가 1년 반 탄 차량인데 지금 한 7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아직 AS 기간이 2024년까지 연장이 돼 있어서 5년에 20만 킬로를 보증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봤을 때 2024년 12월까지 보증이 되거든요. 그러면 물론 고장이 나서 제가 버리는 시간, 센터에 들어가서 수리하는 시간들은 아까운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보증을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제규어 저는 정말 좋아하고요. 뭐 이게 뭐 누군가는 저한테 왜 제규어를 두 번씩이나 제규어를 구매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저의 생각은 동일한 차를 길에서 만나지 않는 것,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좀 독특하게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규어를 선택하는 거고, 저는 그 선택에 아주 만족스럽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주행 성능까지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거기다가 엔진오일 교환이 3만 킬로마다 딜러에서 해주지만 서비스가 있어요. 제가 중간에 한 번씩 가라도 오일 교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뭐 미션 같은 경우는 BMW에서 흔하게 쓰는 ZF 8단 미션이기 때문에 뭐 제규어 부품으로 쓰면 당연히 비싸지만 BMW 부품을 쓰면 그렇게 비싸지 않게 소모품 관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 제일 많이 달리는 댓글들이 정비소 사장이니까 이런 차를 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분들도 얼마든지 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인증 중고차에 가시면 이 정도 가격대, 7천만 원대면, 7천만 원 정도면 XJ 지금 2년이 채 안 된 차량들을 구매가 가능하니까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요. 물론 어떤 분들은, 새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산차 뭐 그 정도 가격대에서 K9 정도의 차량을 사실 수 있겠지만, 나만의 특별함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 제규어 XJ 저만 죽을 수는 없잖아요. What? 자, 제규어 XJ에 대한 얘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조만간 그 AS 센터에서 제가 요 AS를 받는 부분 브이로그처럼 다시 한번 찍어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도 좀 재밌게 봐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너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나오기 기다렸어? 잘 잤어? 잘 잤어, 삐삐? 너네도 기다렸어? 기다린 거야? 이렇게 똥을 잔뜩 싸놓고?